지난 2007년 오늘 태안반도에서는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현재 기름은 사라졌지만 배상이 종료되지 않는 등 상흔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. 강진원 기자입니다. 9년 전 오늘 아침, 태안반도의 쪽빛 바다가 검붉게 변했습니다. 유조선에 실린 원유 1500톤이 양식장과 갯벌로 퍼졌고 삶의 터전은 무덤이 됐습니다. 하지만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손으로 기름을 퍼내고 바위를 닦으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. 태안의 한 항구. 9년이 지나 기름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고 시장에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. 그때는 진짜 전부 다 여기 사람들 전부 다 정신병원 입원해야 될 비정도였거든요. 그 해수욕장에도 손님들이 그 당시 없었던 손님들이 지금 많이 찾아와요. 그렇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많이 변했어요. 하지만 정신적, 물적 피해는 다 복구되지 않았습니다. 배상과 보상 25,700여 건 가운데 1심에서 99% 해결됐지만 실제 1,000만 원 이상 수령은 10%에 불과하고 절반은 300만 원을 밑도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피해 입증 자료가 없어 명단에서 빠진 일명 보상받지 못한 자가 수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. 새끼들 다 맨손으로 굴찌고 조개 긁어 미역 다 해가지고 가르쳤어요. 그런데 그분들은 영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. 또 이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. 그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하니 그건 진짜 억울하죠. 한 어촌계는 28억 원의 보상금 배분을 놓고 주민 간 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3천억 원의 기금 배분을 두고 서해안 시군들이 대립하는 등 상처와 갈등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. 태안군은 내년까지 모든 배 보상을 마무리 짓는 한편 사고 10년을 기념해 태안 만리포 일원을 희망의 성지로 선포하고 환경과 봉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 자연 보호의 그 소중함과 또 우리 자원봉사의 위대함을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우리가 느끼고 각오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주류해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. 아직 끝나지 않은 기름 유출 사고, 완전한 회복을 위해 더 빠른 걸음이 필요해 보입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